당신을 사랑한다고 했소. 아, 예. 그리고 그건 사실인 것 같소.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 안 네 얘기가 아닌데 어쩔 수가 없었어. 때가 아닌 건 알지만 멈출 수 없는 말도 있다는 걸 지금이야 알았어. 당신한테 내 마음 전하고 싶었나 보고.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놀라고 당황스럽고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. 시원하건 요 며칠 내 마음을 울던 답답함이 뭔가 했더니 이거였나 보고. 보좌하는 마음 정말 감사해요. 제게 친절하신 거, 애써주신 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. 또 은혜님이 친절이니 그런 말은 그만해요. 보좌관님. 아, there you are. Miss Kim, I'm so happy to see you again. I heard all that you done for me, sir. Thank you, Lieutenant Colonel Aiden. Not at all. Mr. Lee here was so terribly worried. I didn't realize the two of you were so much in love. Commander Dodge wants to see us on the issue of the left-right coalition. We need to go to the annex building right away. Okay, I'm coming. Sorry to interrupt your date. 보좌관님. 이건 너무 타이밍이 안 좋군. 미안하오. 내 다녀와서 정식으로 얘기하리다. 나중에 봐요. 이동호 보좌님 오시는 대로 저한테 연락을 줘요. 지금 나가셨는데 언제 오실지. 언제든 들어오는 대로요. 당직 서고 있을 테니까 바로 연락해줘요. 예, 매니저님. 그래서 이게 뭐 어쨌다는 건가? 정판사 사건 수배자들을 북조선으로 탈출시켰다고 최은혁이가 직접 작성했습니다. 오늘 최 위원이 조선공산당 운동기 위원과 오철영을 월북시켰다고 지금 체포하러 왔다 이 말인가? 이런 종이 한 장을 들고 인민당사에서 그것도 내 앞에서 우리 당 위원을 체포하겠다. 협조해 주십시오. 당수님 위신을 생각해서 여기까지 따라 들어왔습니다. 자네 문책해달라는 이유가 이거였던가? 인민당과는 상관없는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. 경찰에서 조사를 받겠습니다. 보내주십시오. 선생님. 영영 당수님! 이까지 서명도 없는 진술서 한 장이 뭐 어쨌다는 건가? 분명히 말해두지만 최 의원은 데려갈 수 없으니 그만 가보게. 일어나! 일어나! 일어나니까! 이런 고야령을 만나! 아무리 내 앞에서 곤충을 꺼내다! 아무리 인민당 당수님이라고 하셔도 공무집행을 방해하시면 더 이상 못 갈 수 없습니다. 어라! 일본 경찰도 내 앞에서 고통을 들이대지 못했어. 어서 이 땅이 나무를 하는 게야. 나 여운영이다. 당장 경무부장 바꿔. 조병원 말이야. 장택상이라도 바꿔. 영영 선생님. 안에 계십니다. 어서 들어가 보십시오. 당신 대체 뭐하는 사람이야? 서양에서 공부하고 미 군정에서 그 자리에 앉혔다고 당신 혹시 미국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 아닌가? 대체 무슨 일로 그러시는지 좀 무기를 가라앉히시고 말씀해 주십시오. 이놈이 이 불직한 놈이 내 사무실에서
권청을 들이댔어. 정말인가? 문동기 탈출 방조 혐의로 최훈이 여기를 체포 연행하려는데 공무집행을 방해하셨습니다. 그렇다고 어찌?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도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. 공산당을 때려잡는데 총을 못 뺄 이유가 없습니다. 최훈이 일어나라니까! 왜 박경수! 당장 그 추측한 물건 집어넣지 못할까? 장남, 네, 분명히 말해두겠소. 이번 일은 좌우합작위원회의 정치적 사안이요. 경찰이 끼어들 일이 아니오. 만에 하나 최 의원을 핍박한다면 난 이번 일을 조선인민당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고 정치 탄압으로 문제 삼겠소.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.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. 불러주고 가서 서! 제발 아무 데서는 멧돼지 모양 좀 들어받지 좀 말란 말이야.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, 그게 박창주지. 지금은 좌우 합작의 기세가 드셀 때가 아닌가. 몽양 선생의 신기를 어리접히 않게 좀 조심하게. 그러니 내 사슬에 간이 오그라든 줄 알았네. 좌우 합작위원회다 뭐다 요즘 몽양이 대세란 소리가 들리던데 우리 그나마 역시 또 쫓겨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여은영이는 절대로 안 돼.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돼. 자네 그거밖에 안 되는 위인이었던가? 송구합니다 선생님. 내가 지금 자네에게 그런 얘기를 듣지 않은 겐가? 좌우 합작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한 푼 가치도 없는 감정에 빠져서 유치장 안으로 도망갈 생각을 하다니. 이후에 어찌됐건 전 실정법을 위반하였습니다.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. 실정법이라니? 그게 누구의 법인가? 일본의 법이고 미 군정의 법이야. 그게 왜 우리 조선의 법인가? 자네까지도 조선 공산당 투쟁을 범죄로 보는가? 무모하고 과격하긴 해도 문동기 선생은 항일투사고 지금도 조선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. 문 선생이 저들을 피해서 북으로 넘어가는 걸 도와주었다고 해서 그게 범죄라면 그럼 나 여은영은 장차 조선공산당 인사들을 어찌 만나고 어찌 좌우 합작을 논할 수 있겠단 말인가?